신호 대기하고 있어요. 신호 떨어졌어요. 차들이 아직 안 빠졌으니까 기다리고 있어요. 자, 여기서 지금 2차로는 다 빠졌는데 1차로는 아직 차들이 이렇게 있어요. 이럴 때 공간이 생기면 가야 되나요? 기다려야 되나요? 1차로 차들이 아직 밀려 있어요. 여기 양보해주면요, 계속 이쪽 것밖에 못 가요, 차들이. 이거 양보해주면요, 내 뒤에 있는 차들 막 앞으로 밀고 나가고 그냥 난리 납니다, 그냥. 기다린다. 23%. 아, 33%. 여기 기다리면요, 저 차들이 못 빠져나가요. 그러면 금방 난 또 빨간불로 바뀌어요. 그럼 우리는 집에 못 가요. 틈이 생기면 지나가야지. 67%. 어차피 이쪽은 차들이 안 막히잖아요. 이쪽만 막히잖아요. 니들이 왜 여기 들어와 있어? 아, 니가 왜 거기에 있어? 안 될 거 들어오지 말았어야지. 꼬리 물기잖아요. 자, 그럼 틈이 나면 지나가는 게 일반적입니다. 어디 법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. 원칙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요. 대법원 판결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. 어떻게 되나 보세요. 여기서 처음에 빨간불이었어요. 신호 바뀌었어요. 신호 바뀌어도 일단 기다려줘요. 차들이 좀 빠졌어요. 그리고 가야 되겠다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틈이 나면 틈새로 가야 되겠다. 이때 요 차는 가고 요 차는 안 가고 공간이 생겼어요. 거기를 들어갈 겁니다. 여기서 다시 끝에 서 있을 듯 하다가 누가 더 잘못? 벤츠가 더 잘못이 93%. 앞에 차가 먼저 들어왔잖아. 그럼 먼저 들어온 차 먼저 날 때까지 있어야지. 난 집에 언제 가요? 아유, 그건 나중 문제고. 아유, 앞에 차 꼬리 물기는 다른 문제 삼고. 꼬리 문대로 단속하면 되지, 4만원. 그러면서 선신호 우선이기 때문에 블박차가 양보했어야 된다. 7%. 저는 상대차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골 들어갔다 그러면은 블박차가 더 잘못이지만 상대차가 안 움직였어요. 여기서요, 쭉 가는데 틈을 줬잖아요. 틈을 줬다고 왜 이제서 움직여? 저는 이 차가 더 잘못이라고 의견을 답변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의 93% 저랑 같습니다. 근데 경찰은 블박차가 가해 차량. 그럼 나는 언제 집에 가요? 언제? 꼬리 물기로 들어와서 교통체증을 유발시켰고, 꼬리 물기 아니라 그런데요. 꼬리 물기 아니면 여기 있을 수가 없죠. 아, 니가 왜 거기서 있어? 꼬리 물기 아니면 들어올 때 꼬리 물기죠. 들어왔는데 사고나 있으면 꼬리 물기 아니에요. 꼬리 물기죠. 꼬리 물기가 제일 미워요. 교통체증의 주범이에요. 저는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. 선신호 우선이라는 것은 앞에 들어온 차가 움직이는데 거기에 먼저 들어가다 사고 났으면 그럴 때는 미워도 다시 한번 꼬리 물기 미워도 먼저 보내줘야지. 틈이 없으면 갈 수 없잖아. 틈이 없는데 가려고 그러다 사고 났으면 내가 더 잘못이지만. 지금 틈이 났어요. 틈을 줬어요. 그리고 상대는 뭐라 그러냐? 너 왜 서 있었어?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스탑앤고가 있대요. 스탑앤고. 스탑앤고가 뭐예요? 좋은 차로 저런 게 있는 모양인데요. 스탑앤고 활성화 때문에 그래서 늦었대요. 늦은 건 그대 사정이지.
스테바앤 고건, 고앤 스터디건 나가면 빨리 나가줘야지 왜 틈을 내줘? 틈을 내준 신색 벤츠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.